작년 7월 29일 날 저희 제가 신부하고 있는 천복봉으로 여러분들을 모셔서 본에서 500분이 참석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뵙고 한 번 뵙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주 제가 공직에 있고 또 힘이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찾아뵙고 더군다나 면마다 그 활동을 하는 이유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누구든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아무 사고 없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기지 않는 고향이 된다면 그것이 남북의 통일의 기초고 그리고 세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 크게 외치지만 작게 들어가면은 각 가정의 평화가 먼저 기인해야 세계 평화가 오는 거죠. 내 가정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세계 평화를 말한다. 옛날에는 정치인들은 나가서 나라 정치한다는데 가정은 엉망인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를 국민들이 뽑지 않습니다. 가정도 성실하고 집안에서 큰일을 해야 바깥에서도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효자 효녀가 많고 충신 열녀들이 많은 곳 그리고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나가서 보면 본군같이 충효열이 살아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어른 알아보고 또 자라나는 2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봉사하시며 기쁘게 사시는 곳 3대가 어울러 사는 가정이 많은 곳이 본이에요. 지금 많이 도시로 떠나고 하지만 그런 고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전 세계를 다닐 때마다 얼마나 자랑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근데 자랑은 했는데 사실 본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식사 접대 한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해가 2017년이 음력으로는 안 왔지만 양력으로 새해가 왔고 그래서 작년에 뵙고 새해 신년 하례식이라고 하는 건 새해니까 다 500명 오신 분을 다 모시고 싶어서 식당을 알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종철 군수님이 고생해 주셔가지고 여기 150명에서 170명은 들어간다. 그래도 아쉽지만 그러면 한 면에 그때 가시면 한 10분씩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 이해가 부정이 오기 전에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오시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12시에 사실은 맛있는 거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저는요 보은 지역에서 나서 컸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떠나고서 지금 곰쟁이에 선산도 있고 집도 져서 형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생활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 축협 이것도 저희가 있을 때는 없던 거거든요. 여기 동다리만 있었지. 그럼 본중학교죠. 군청도 이쪽으로 왔고 그래서 군수님 보고 전 김종철 전 군수님 보고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이 축협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걸로 좀 한 끼라도 접대하고 싶다. 그래서 제일 많이 모이실 수 있고 그런 곳을 하다 보니까 이 축협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환경도 너무 잘 해놓으셨고 그래서 모시지 못한 분들 더 많이 오시고 싶어 했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거는 꽃피는 날? 꽃피는 날 가정의 달이라든가 그런 기회가 되면 그랬더니 체육관을 빌리면 가능하다는데 지금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마당 잔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사람은 아까 우리 문 선생님한테 저도 배운 것이 기본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태어났고 왜 사느냐. 올해는 붉은 닭띠죠. 붉은 닭띠라는 얘기는 정유년이죠. 정자가 붉다는 얘기예요. 그래 붉은 닭띠는 이 닭은 새벽에 저도 닭을 키우면서 새벽에 꽃 귀하면 일어났고 우리 어른들은
시계가없어도정확하게시간을맞추고살았어요닭이가르쳐줬기때문에그리고열정과정열이있다는얘기는붉은색이니까그래서피해혁명공산주의에서는북한에서아이들한테도붉은마오라김정일꽃도붉은꽃정열이있고힘이있고투쟁을한다그거예요근데공산주의는그런정열은저민주주의인우리는그런정열은아니죠사랑하는데정열이죠그래서정유년새에는보다더대통령선거도있겠지만정치를떠나서각가정마다가정가정가정이행복하고가정속에개개인이행복한해가정유년의그런소리가많이들려올거예요그래서지금은먹고사는거걱정없는시대가됐어요그러니까모든사람들이어떻게하면보다더즐겁게행복하게살까저희제가클때는요먹는것이우선이었어요행복이라는걸생각해보지못했어요그래서맨날너등뜨시고배부르니까말안듣냐배고파봐야정신차릴래여러분들도그러면서아들딸훈육많이하셨죠저도그교육을받고자랐습니다그러니까지금은그시대가 20, 30년에갑자기우리나라가부자가됐어요세계어디나가도대한민국코리아에서왔다면다선진국에서왔다고대접받아요제가지난달중동회의가10월달이죠10월달에중동회의가있어서키프로스거기갔는데옛날에그리스가잘살았죠우리보다지금은요IMF 공항이와가지고못살죠대한민국을얼마나부러워하는지몰라요니네들은전쟁통일때우리가가서도와줬는데어떻게니네들이우리를도와주러오느냐그렇게바뀌었어요근데우리대한민국에계신어르신들이전세계가배고프지않게잘사는거아니에요전세계200개국가가있는데유엔에가입된것이정확하게194개국가죠그중에밥먹는거걱정안하고사는국가는3분의1밖에안돼요지금도밥먹는것때문에제가키프로스에갔을때중동시리아쪽그쪽에서넘어온난민촌에봉사활동을갔어요난민촌에갔는데그들이붙잡고호소하는거예요우리를자유롭고배고프지않은곳으로들여다달라고그수용소에350명정도한150가정이살고있었어요지금도그렇게난민들이많아요전세계적으로그래서여러분들뉴스에보다보면시리아난민들이배를타고무조건떠났다이북애들도배를쪼갭했다고나갔다파산돼서바다에서그냥고기밥해버리잖아요우리60년대70년대80년대까지도우리도배불리먹고살지않았거든요근데그헝그리정신배고픈정신을지금조금잃어가고있는게좀아쉽죠그러니까외국사람들이나제친구들이이제외국에있다가한국에와요그러면뷔페같은건들한테식당에들고가면은요저한테제일먼저주문하는게니네나라가몇년간잘살것같으냐그래요왜음식남아서버리는거보고야저것을모아서한다면야어디난민들불쌍한사람들몇백명을먹여살리지않겠니그럼저렇게마구버리는데그러면니네나라몇년간자원이있느냐물어요그러면제가얼굴이학번스럽죠갑자기어떻게잘살게됐냐근검절약해서잘살았다고알고있어요저축하는국민대한민국사람까지근검절약하고검소한사람이있느냐이렇게알고니네나라참본받고싶고갑자기부자가됐으니까우리도배우고싶다고새마을운동아프리카그런데서우리나라에70개국이상이와서다배워가요그렇게배워가고있는데막상식당에가보니까버리는게더많아그러니까근검절약했던우리한국인의얼보통살아왔던그뭐라할까요정체성그래그런것을정립해가가지고새로생각해야되는해가정유년한해가되지않을까여러분들
올해 닭띠해지만 정유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좀 졸라 매신다기보다 옛날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금검 절약하고 아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세계 앞에 선진국은 아닙니다. 마음 놓고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까지 잘 살게 해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대로 죽는다면 우리 후손들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절약하고 아끼면서 60년대, 80년대 그때를 생각하셔서 모든 행동과 실천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태초의 조물주는 그걸 여기서는 우리 애국가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저도 누구나 지금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축복했던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야 마음과 몸 우리 사람은요 마음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만 있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혼이 나간 사람. 사람 취급 안 하죠? 근데 몸이 없고 혼만 있는 사람. 그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땅에 디디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축복받은 이유가 마음하고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세미나나 또 우리 서울에서 유람선 갔던 선생님이 오신다니까 가서 한번 얼굴 보자. 그러면 마음이 먹었는데 나와보니까 추워. 오늘 다행히 그래도 어제보다는 따뜻하네요. 아 추운데 갈까 말까 몸하고 마음이 헷갈려. 그런 시대는요 이제 접어두셔야 돼요. 그거는 2016년 다 버려버리시고 정유년은 몸하고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마음이 먹으면 양심이 나에게 얘기하는 소리는 움직이세요. 그게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문화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 슬쩍 남집에 갔다가 뭐 하나 주워오고 도둑질도 하고 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고 또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지금은요 몸 마음이 하나 안 되지면요 훔쳐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붙잡혀. 왜? CCTV가 없는 데가 없어. 어? 그걸 왜 CCTV가 개발해 줬는지 알아요? 과학이? 마음을 확대해서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 편해지는 거 편해지는 거는 몸이에요. 옛날 저 학교 다닐 때 여고생이 때 이렇게 삼각하라 교복 입고 다녔어요. 가닥가루 묻혀가지고 숫다리미로 다리다가 숫채가 딱 떨어지면 다시 빨아서 다려야 돼. 숫다리미 불어서 다녔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곰쟁이는 저기 전기불 들어왔어요. 저 중학교 때까지 호롱불 켜고 공부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어머니들 손으로 빨리 하시는 분 계세요? 밥도 밥솥이 다 말해요. 진밥할까 찰밥할까 밥이 끝났습니다. 식사하십시오. 지금 소리가 날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왜? 과학이 발달해서 몸이 편해진 거예요. 편해졌다는 얘기는 마음과 분리되지 말고 하나가 돼야 참다운 사람이 된다 해서 그런 사람을 개인이 완성된 사람이다. 그걸 세상으로 얘기하면 인격자다. 마음이 양심이 지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사람. 그분을 인격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격자가 옛날 같은 훌륭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전 국민이 인격자가 되게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최초의 조물주가 인간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면 아들, 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된 가정을 갖다가 참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가정의 기초는 나로부터니까 그렇게 된 남자, 여자가 만나면 서로 위해주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가정이 돼서 그렇게 된 사람이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 것 같아요? 지금은요 물건이 없어서 굶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물건, 미국 같은데 옥수수 같은 게, 아프리카 같은데 잘 살으면 전쟁 일으키고 핵무기 만들까봐 안 주고 태평양 가운데 집어넣는 옥수수도 많아요. 그런 것을 못 사는 민족에게 준다면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서로 전쟁 속에 안 주는 거예요. 같이 맞먹으려고 한다고. 근데 너자 나자 나자 너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임신을 하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들 아시죠? 애가 내가 나온 다음에 포대기, 기저귀, 입을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기 전에 피조만물부터 만든 거예요. 태어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끔. 우리 하물며 나도 아기를 낳기 전에 응? 배내 쪼그리며 기저귀며 이부자리며 하물며 지금 젖병까지 다 준비해 놓고 애기 낳아요. 나도. 근데 조물주라고는 하나님이 인간 사는데 먹고 사는 거 걱정하게 해냈겠어요? 다 해놓고 창조했던 그런 3대 축복을 주셨었어요. 그랬는데 인간 조상이 뭐뭐는 하지 마라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들 같이 몸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대로, 몸은 몸대로. 양심의 소리는 다 저금했어. 어디다 갔다? 자기 집에 장롱 속에 꼭꼭 가둬놨어. 양심 소리 안 들어. 나 몸만 이익이 된다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서울 압구정동이면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예요. 미국 유학까지 시켰던 대학 교수가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유학까지 보냈죠. 근데 와서 대학 교수까지 된 놈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너도 그 정도 됐고 내가 살다가 나는 사회에 기부하고 죽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돈을 안 준다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 놓고서요, 자기가 죽이지 않고 누가 와서 죽였다고 해놓고 상주 노릇을 했어요. 나중에 밝혀보니까 아들이 죽인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맘몸이? 마음으로 양심의 소리는 있었을 거예요. 야 이놈아, 너가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돈 안 준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양심을 장롱 속에 넣어놨으니까 몸만 편하고 내가 돈이 몇십억이 있고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걸 사회에다 내놔? 그러고 죽인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못 죽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살았던 본 하나님이 창조했던 본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부가 살으니까 신혼여행 가다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기본 본 사람의 본질은,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요, 옛날에 백일 정성 드리고 나셨다 소리 듣습니까?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제가 교육할 때도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들 딸을 갖기 전에 최소한 드려줘야 될 것이 백일 정성이에요. 왜? 남자는요,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72일이 걸려요. 근데 남자 정자는 골수, 뒤에 등뼈에 골수 있잖아요. 골수에서 그 기운이 모아져서 정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72일 동안 생각하고 응? 고민하고 자기가 행동했던 거, 그것이 그대로 CCTV 마냥 정자에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난자가 28일이죠. 28일 동안에 난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엄마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 그런 것이 거기에 다 함축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를 심으면 밤, 씨를 심으면 밤나무, 감씨는 안 나지만 고용나무가 나지만 모든 씨앗이 심으면 어떻게 자기 것이 나? 사람도 내 씨를, 박씨를 심었는데 김씨가 나요? 그러니까 김씨, 이씨, 뭐 저 홍씨지만 박씨 다 심어도 그 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씨도둑은 못한다. 그게 72일 동안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여자는 28일 동안.
그래 그걸 합치면 100일이에요. 그래서 100일 정도 정성을 드리고 나야 엄마 아버지보다 조금 난 놈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딸 뭐냐 손주들이나 볼 일이 생기시걸라. 야, 그 맨날 나 술주배기 같이 술만 먹고 있다가 야 오늘 밤에 우리 응? 애기 한번 만들어 보자. 고주방태가 되어서 사랑을 해봐. 그래가지고 열 달이 돼서 태어나면요 그 애기는 나오면서 비틀거려. 키가 그런데 수채 가지고 났는데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다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에서는 최소한도 보훈군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후손들이 잘 나와야 엄마 아빠가 부족해도 가문이 되는 집이요. 그죠? 공감하십니까? 그렇게 교육을 어르신들이 시키셔야 됩니다. 맨날 응? 어? 쓸데없는 짓 나하고 돌아다니다가 응? 어? 애기 만들어 와야 그거는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더 골치 아파 안 낳는 게 나아. 부모한테 칼 들여야 되고 형제도 몰라. 그게 태초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았던 것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악의 가정을 청산하는 것이 먼저 삼가정 축복식이었어요. 그래서 삼가정 축복식이 위해 여러분들이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시는 분들은요 물질 축복이나 하는 일마다 잘 풀려요. 그래서 그렇게 복받고 사시라고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단군 이래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교육을 시켜왔어요. 뭐라고?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교육시켰던 게 뭐죠? 100일도 안 지난 아이를 할머니가 끌어안고 뭐라 그래요? 도리도리 짝짝 그 목을 움직이라고 목 운동하라고 시키신 줄 알았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도리를 하고 살아라. 남자는 남자의 도리, 여자는 여자의 도리, 남편은 남편의 도리, 아내는 아내의 도리, 부모는 부모의 도리, 자녀는 자녀의 도리가 있어요. 도리를 하고 살면 도리도리 짝짝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상적인 세계가 온다 라고 단군 왕가의 교육법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애기가 태어나면 목운동인 줄 알고 도리도리 짝짝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아니에요. 사람의 도리를 해야 사람이에요. 양심을 냉장고나 장롱 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이죠. 배고프면 가서 으르렁 싸우고 먹는 거 동물이죠. 부모는 사람은 배가 고파도 양보할 줄 알아요. 자네부터 먹게. 어? 아니면 엄마는 배부르다? 공태 대가리만 먹어도 어? 엄마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어, 나이 드셔서 가도 어? 우리 엄마는 동태 대가리만 좋아한다고 대가리만 삶아줘. 이 철없는 것은. 그렇게 나이가 생명까지도 바쳐서 자식에게 주고 계산 못해. 내가 너 키우는데 얼마 들어갔다 계산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야. 주고 잊어먹고 한번 엄마 사랑해요 하면 속썩이던 것도 언제 속썩였냐고 딴 사람은 다 아는데 나는 그저 예뻐.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살으라고 다 창조해서 도리도리 짝짝. 그 다음엔 뭐예요? 곤지곤지. 그죠? 곤지곤지. 하늘곤 땅지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늘 남자의 도리를 하고 땅의 도리라면 가정에 행복한 이상적인 참가정이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늘곤 땅지. 근데 지금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 상위 시대라고 젊은이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저도 며느리를 둘 봤는데 이 며느리들이 가만히 사는 걸 보니까 밥을 안 해줘 신랑을. 같이 출근한다고 하면서 신랑이 얘기하니까 뭐라 하냐, 같이 출근하니까 오빠가 해주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러면 신랑이 오빠예요.
그래서이걸다기다리다가이도리를가리켰어요하늘본땅지여러분하늘이땅으로내려오고땅이하늘로올라가면천지개벽이요그러면살수있어요뒤집히며옥살박살나는거예요그래서남자하늘은어집안에여러분들이태풍이오고자연의이치를보면알아요태풍이오고해일이일죠하늘에서공기가안좋을때대기중에공기가많이오염됐을때태풍이오고해일이일어요그러면비가온다음에기분이상쾌하죠그러면하늘에서비를내서공기를정화시키는거예요그래서하늘이태풍을치는거예요그래서집안에옛날어른들은안파기울면이안은생략합니다그래서여자소리가담을넘어가면안된다는이유가남자분들이술을먹고대문을차고들어와서앞다왔다하고호통을치잖아요그거는19세기시대이제는사랑으로감동을시키는시대예요어술을먹고와서미안하거든옛날미안하면소리쳤어근데지금은미안하면은하물며꽃한송이못해도지나가는뿌렀지이미테이션에다하나살고들어와사가지고주머니넣어가지고와서야술을먹는데그래도당신얼굴이술잔에아른거리더라그런데그래서지나오는데이걸파는데당신얼굴생각하고내가적은거지만사왔다고줘봐요술을먹었다고바가지긁을여자하나도없어또술잡수시면다음에뭐사올라나응조금만잡수고건강이안좋으시니까조금잡수시고오세요이렇게얘기를하죠그래서이렇게가정을곤지할때하늘곤남자가공기가집안이안좋으면평정을하는거예요근데남자가그런교통정리를못하면여자가아무리소리쳐도집안에기강이안쓰는거예요엄마가소리치고라면요애들이나중에는요엄마는잔소리쟁이응아빠한테는거짓말하고거짓말쟁이그래서집안이콩가루집안이되는거예요그래서남자가남자답게기강을좀잘세우고그래서이참가정이되면요우리는그때여의도에천복궁에서성주마시는여러분들은절대바람피우면안돼요왜원래하나님창조가나눠야되는사랑이있어요부모형제자녀들은많으면많을수록사랑이커져요근데나누지말아야되는사랑이부부사랑이에요부부사랑은 99% 맞고 1% 만남자가딴데눈이돌려도그집은옥살박살되는거예요응그럼사는말이야당신을 95% 좋아 99% 좋아하고나는이웃집영희엄마가 1% 좋아그여자그남자못봐요예부부사랑은쪼갤수가없게조물주가만들어놨어요그래서일부일처제한번만났으면영원히나는당신밖에없어남편도여자도그래서요지금본군에서바람피우는문화만없으면은가장사회의범죄는없어요지금사회의범죄의 99% 제가소년원에가서도애들정신교육강의를하는데그범죄자아이들이다윤리문제예요애인애인을빼앗거나뭐그런윤락불저기뭐야순결하게살지못했던그런삼각관계때문에살인도많이일어나고삼각관계때문에그지역에서로믿지못하고사는거예요제가는우리남편인데나를사랑하니아니가저할망구한테잘하고있다그래가지고서농약파스믹이잖아요요구르트에다가그러니까제대로이러고있으세요오직우리부부는영원히부부밖에없다그기강을여러어르신들이지역사회에아들딸에게대대손손그걸전수하고살아야참가정이완성되는거예요그렇게되면물질은오지말래도자살살게축복해놨다지금먹고사는거걱정하지않는시대예요내가가서조금만어들어가서해도먹고사는데지장없어요가면갈수록그런시대가오죠어그렇게해서이런 지옥을다우리가철폐해서살아야된다는거죠그래서여기서가장여러분들이어연세가제가어저께뉴스를듣다보니까
2016년에 유엔에서 정했어요. 65세까지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65세. 그리고 75세까지 장년, 100세 시대로 봐서요. 75세까지가 장년이래요. 그래 76부터 노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엔의 나이를 빌려서 청년 시대는 일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모든 직장들을 65세 정년 내서 70세로 올리고 있어요. 왜? 100세 시대로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옛날 같으면요, 해가 지나고 사시는 어른이 우리 동네에서 학교 다닐 때도 몇 분 없었어요. 한갑 나이면은요, 해갑을 살았다면 아우 장수하셨네요. 천수를 누리셨네요. 지금 한갑 나이 연계 가봐요. 돌아가셨다고 그래봐요. 아이고 아까운 나이인데 갔네. 지금 한갑 먹은 사람을 저도 한갑 지진갑 다 지났습니다. 다 65세까지 다 청년 나이로 봐요. 유엔에 가봐도 그래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의 나이를 가름하셔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3단계 생활을 하게 조물주가 만들었어요. 만든 걸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천륜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만드는 법이 있어요. 차는 차도로 가야 되고 사람은 인도로 가야 되는데 난 그 법 안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하고 사람이 차도로 가. 그러면 교통사고 나지. 그건 혜택도 없어. 보험 혜택도 스스로 가서 저기 자살하려고 뛰어든 건요, 보험금도 안 줘요. 그러니까 가야 하는 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길, 사람은 3세계를 살게 조물주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1세계가 어머니 아까 100일 정성을 들여서 훌륭하게 임신 10개월이에요. 근데 이 10개월은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10개월 뱃속에서 눈, 코, 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배꼽으로 어머니와 연결돼서 물속에서 호흡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지만 그거 이해하기 어렵죠? 내가 유치부, 손자, 손녀 아이들을 가는데 뱃속에 물에서 산다 그러니까 물에서 어떻게 사는지 자꾸 따져묻더라고요. 물에서 살 수가 있느냐고. 근데 물에서 양수 속에서 10개월 컸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눈을 하나 준비를 못했어. 그러면 지상에서 나와 사는 동안 불편해요. 눈이 없으니까. 딴 사람 다 10개월 동안 준비하는데 팔을 하나 준비를 못하고 태어났어. 그럼 불구자로 살아야 되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물속에서 10개월 동안은 거기서 필요한 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지상생활 100년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사실 복중의 한 달은 지상의 10년이에요. 1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가 생각하는 거와 행동하는 거와 모든 사고 같은 걸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은 함부로 앉지도 못하게 했어요. 음식도 가려먹게 하고. 그렇게 다 교육시키셨고, 여러분들도 어렵게 살았지만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실천하셔서 훌륭한 아들, 딸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상에는 코로 다 공기를 마시고 살아요. 여러분들 공기를 이렇게 싸가지고서 여기는 공기가 있고 없고, 하나님이 공기를 싸가지고 다니면 여기 살 사람 없어요. 근데 공기를 돈 주고 사 먹어요? 중환자실 가면은 산소 없기 공기를 사.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은. 근데 지금 우리는 다 공짜로 공기를 마음대로 마시고 뱉고 하잖아요.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어. 돈 내고 해요?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보호는 청정지역이요. 제가 내려오다 집에 가끔 가면은요, 아침에 일어나도 덜 피곤해요. 근데 서울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잔 거 같지가 않아. 근데 공기가 좋으니까 얼마나 혈액이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공기를 마시고 사는데 왜 100년 동안 살게 하느냐? 이때는 여러분들이 가약, 뱃속에서 준비한 거는 지상에 나와서 살 거를 준비했어요. 근데 지상에 사는 건 우리는 뭐라 그러나 영계라고 하는데 저 세상 갈 걸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세상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갈 걸 아는데 왜 준비 안 해요? 내가 딸네 집에 가려고 해도 아들 집에 가려고 해도 바리바리 뭐 싸잖아요. 근데 저 세상에 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왜 준비 안 해요? 지상 100년 사는 동안 저 세상 갈 것을 준비하는데 여기는 공기로 숨을 쉬어요. 근데 저 세상은 저 세상 가져갈 때 단돈 1원도 안 가져가요. 뭐를 가져가느냐? 사랑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아들, 딸을 많이 사서 나서 사랑을 줬던 분, 이웃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분, 나는 좀 못 먹고 힘들어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셨던 분, 사랑을 가져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 저러든 응? 의롭게 응? 사랑이 많고 정도 많고 저게 인정이 많고 저렇게 사셨을까? 그분은 영계에 좋은 데 가요. 근데 한 얘기 할까요? 아주 악덕 할머니가 있어. 악덕 할머니도 아니고 악덕 할망부. 응? 근데 그분은 입을 1분도 못 다물이고 있어. 요 사람이 뭔 얘기하면 저기 가서 그 애들로 전해주면 다행인데 지 생각을 나쁜 생각으로 플러스해서 얘기해줘. 그래가지고 싸움을 붙여. 그러니까 동네에서 저 할망구는 싸움만 붙이고 다니고 그러니까 다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다 싫어하니까 혼자가 됐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돌아주려고 그래요? 왜? 싸움을 붙이고 자꾸 나쁜 말을 하니까 흥정은 플러스 돼서 붙여야지. 싸움은 말리고. 근데 여기는 흥정해도 싸움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니 누가 존경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 근데 하도 입이 걸고 그랬으니까 다 잘 죽었다고 그러고 문상을 아무도 안 가. 그러니까 이장님이 그래도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왔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여기 오셨다 집에 가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영계로 와서 돌아가는 건데 영계로 저 세상 못 가는 사람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는 길도 몰라. 그래 죽었어. 그래서 죽었는데 장사는 치러줘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할망구 때문에 싸우고 원한 안 맺힌 동네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장님이 그래도 같이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땅을 파고 갔다 묻었어. 묻었는데 뚜껑을 이제 흙을 해야 돼. 땅에다 묻어놓고 다들 가버리는 거예요. 흙을 덮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덮어주는 거야. 비기 싫어서. 그랬더니 얼마나 성질이 나면 본인이 일어나서 덮고 들어놨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면 저 세상 가요 못 가요? 그건 죽은 거예요.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으라고 사랑을 지상에 여러분들이 과일나무에 있을 때 과일이 익어요. 여름에 태풍 분다고 떨어지면 퇴비로 되죠. 창고에 못 들어가요. 우리 몸이 있을 때 사랑도 베푸는 거예요. 몸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돈도 왜 줘요? 사랑하고 사느라고 준 거예요. 다 가지고 싸노라고 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쓰라고 준 거예요. 왜? 저 세상에 가면 사랑만 가지고 어하둥실을 사르니까. 그래서 저 세상 가시는데 제사는 누가 더 사랑했느냐, 누가 더 사랑의 창고에 재산이 많으냐, 그것을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2017년은 야 사랑하는데 내가 살겠다 결정을 하시면 가정도 행복하고 그 부각도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한 생각 바꾸면 행복은 온다. 이거 보세요. 인간은 확신한 게 있어요.
반드시죽는다안죽을사람없죠그리고혼자죽어뭐같이교통사고나뭐집체사고나서같이죽는사람도있지만그건드물죠그리고빈손으로죽는다사실은저희가천복공이죠목회로말하면목회를하고있었잖아요제가목회40년이넘는데대내활동은그러면은이달그러니까올해새해만들어와서도10분이상성마식을해요그러면저는돌아가신분가서그망인의그육신있죠육체죠육체그몸을딱보면요아무리한번도만난적이없는분도딱보면이분이선하게살았나악하게살았나육체를보면알아요근데여러분들도아마이렇게뭐랄까그시체를닦아주시는분들을뭐라그러죠수세하시고하시는분들은요이분이염하시는분들그분들도이분이선하게살았다악하게살았다를안다그래요미용사는요머리카락만만져보면요이사람성격을다알더라고요미용을한30-40년하면은근데사람이그염하는분들은왜불악이한두번씩있잖아요그러면선하게살았나악하게살았나그런분도아는데조물주가모르겠어요그래서우리가사랑을베풀고살으면은요아까도이제많이웃고많이베풀고사는사람은내가가진게없어도얼굴빛이달라요그래서그런행복바이러스를전하고살아라는거예요근데불확실한게또있어요살고있으면서왜이걸준비를안하느냐되게물어보니까언제죽을지모르니까천년만년여기서살지라는거야내일죽는다고생각하면어떻겠어요어르신들한테좀송구스러운얘기지만저는1년에한번꼴유서를씁니다좀마음이새해를맞을때도있지만살다보면이렇게감정의폭이저도몸마음이갈라질때가많아요근데마음은원인데몸이자꾸못하게할때가있어그럴때는유서를써요내가이날오늘죽는다면하고유서를써다보면마음이원하는대로행동이되더라고요그래서그계속산다생각하면절대마음이원하는대로안해요내가천년만년올해는맞았지만내년을맞는다는보장이있어그러면요사랑해준것보다못해준게아쉬워요그래서그걸해주고싶어요그래서그런것을위해서노력하는여러분들에게선내가3일간염라대왕이시간을준다면첫째둘째셋째무엇을정리할것인가만약에이웃집아까만약할망구가있어서속을썩이거들랑나도3일있다저세상가야된다염라대왕이3일있다가나를데리러온다고했다그러면첫째둘째셋째써보시면은요마음이원하는대답을들을수있어요왜지금은환경이그렇게듣고살게다만들어놓으셨어요그래서언제죽을지모른다고준비하시지않는게아니고매일매일그런준비를하고마음정리를새로운사랑의공기를넣으시면서사셔야돼요그래서어떻게죽을지모른다어떻게죽을지모르죠한예를들까요선하게살으시는분은요자기죽으실날짜알아요그리고죽으시면서웃으면서가요실례가우리시아버님이89세에4년전이5년전에돌아가셨어요근데발바닥이좀힘이없다그래서병원에갔다오셔서3일간계시면서다불러모았어요증손까지그리고하나하나다위원을하시더니나연기에갈거니까걱정하지말라고잘살다가저세상에서만나자고돌아갈거니까거기서만나면영원히만나는거잖아요여기서는여러분들하고저도만났지만영원한만남은없어요제가보장할수있는건저세상에와서만납시다가영원한거야여기서는공간도떨어져있어야되고집들도다따르고어떻게영원히만나요잠시헤어다가또보는거지그러니까영원히만날거니까잘살고하라그렇게이제말씀을하시고
돌아가시는날저는딴데있었기때문에임종을못하는데신우남편가까이사시는신우남편이있는데이분은동네이장님을하세요강경에채운채운강경채운에서근데우리그시댁은연산이었거든요충남그랬는데얼마나선하게저이장님들이다리탈트로봉사하잖아요옛날에는그사경그것도없었어그렇게봉사하셨던분들이이장님들이에요그렇게봉사를하니까지금집집마다자손들이있는집들이거의없어그래서하물며감기고품만걸려도이장님찾아나감기걸렸는데병원에좀데려다달라고하고우리집에응밥솥이안되는데와서고쳐달라고응보일러가안되는데오라고아주이장님이엄청바쁘시더라고요그렇게살고있는착한신우남편이에요얼마나착한지몰라요그랬는데그분은자기아버지가몇년전에돌아가셨는데아버지가돌아가시려고하는데안죽으려고막몸부림을치더라고요안죽으려고그랬는데아버지머리맡에테레비에나오는조승사장새까만옷입은세사람이와있더라는거예요근데도인네어른들돌아가실때마다임종을이장님이랑많이하근데그때마다영안이열려그래서보는거예요근데저승사자들여러분들이돌아가시골때되면은문앞저대문앞에다가사자밥해놓죠몇그릇해놔요그게다이유가있는거예요그래서사자밥을세그릇을해놨대요근데자기아버지가완전히공포에질려서안가려고하더라는거예요근데사자밥을해놓으니까그걸먹더니부드럽게다그더냐자기아버지를그러니까그신우남편은우리가이제교회다니고하지만야교회다닌다면서저승사자도못보고뭘알아나만치알아그래가지고서장모님한테아버님돌아가시려고그러니까빨리오거라그러니까저승저사자밥준비하세요그러니까사자밥뭘사자밥을준비하냐기도하면됐지그러니까그럴줄알았어요그래가지고자기가사자밥을세개를준비해가지고왔어어강경그채문에서연산까지그래서왔더니어양사방왔나그러면서갈거니까잘살다고오라고내가신세를많이줬다고돌아가시는순간까지말씀하고어잘있으라고악수하고어가셨어가시는데아버지하고보는데하늘그천장에서빗줄기가머리맡에서쫙두줄기가와있더라는거예요근데하얀도포를입은 사람이천사천사인지뭔지쫙내려와서양쪽에딱쓰더니하고기다리더래요그랬더니아버님을딱모시고올라가더라는거예요그러니까사자밥도안해놓고그럼이제돌아가셨다해서갔더니이사위가실성한사람마냥우리아버지좋은데갔어요우리아버지좋은데갔어요그냥웃고돌아다니고있어요우는게아니고그래우리가가니까어우리저신우밑에니까어남편한테형님아버지좋은데갔어요이사람아어아버지돌아가시기다린것만이렇게실성한사람좀웃고다녀그러니까아예아버지좋은데갔으니까그러지요우리계속웃고다닌거예요그래서장례를치르고났는데얘기를해주더라고요그래서여러분들이그렇게죽을지근데우리아버님은천만히준비하고사셨어요자신은없었어요아무리힘들고어려워도베푸는거위해주는거그런거를굉장히헌신적으로하셨어요그래서그렇게본인의갈자리를아시고준비하셨다어그런것을여러분들이아시고2007년그래지금은카메라를찍어도요영혼의사진들이많이찍힙니다옛날에조상들은영계가잖아요그러면지상에내려오는시간이자식밖에못내려왔어요근데그것이지금은해방돼서2000년도에는수시로조상들이여러분들하고같이살수있는시대가왔어요과학이그걸다입증하고있어요어케네디대통령링컨대통령심령사진도그심령작가가찍은데링컨대통령이찍히기도해요지금은여러분들이가족사진찍을때어머니아버지보고싶습니다하면은같이와서도와주는일들이많아요지금은분리되어서생각할영계가지상으로현현돼서사는시대예요참좋은시대죠그러니까 CCTV 가있어서다잡듯이마음으로느껴서잡는게많아요그래서여기이제망자가있어요이게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영계를알고준비하고사시는분은행동거지하나
말씀 하나하나 함부로 안 하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하고 불화기 화목하고 군민이 복받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분석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고 느껴요. 이제 돌아가시면 딱 지금은 영안실에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이 있다는 건 알아요. 혼이 사랑으로 연결해야 내 나이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80이 돼서 저 세상 가야 되는데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혼의 나이가 5살이요. 그래서 나이 들었는데 애기 같다 그러면 조금 사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이 들었는데 애기 같은 분 많죠? 나밖에 몰라. 너 가져와도 손자 손녀 배풀 줄줄 알고 걔들이 먹으려고 하면 눈을 끼고 딱 갖다 먹어. 그거는 내 영혼의 나이가 어리지 않을까? 그래서 나이 들어 애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기 깐난이 밥을 입으로 씹어서 충치가 나요. 근데 입으로 씹어서 미겨져 그 손자 손녀 병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젊은이가 생각할 때 충치가 많은 이빨로다가 밥을 씹어서 미기면 병균이 옮죠. 할머니의 사랑은 다이독신이라는 엔돌핀의 수백 배에 달하는 다이독신이라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병균이 못 살아남아요. 사랑하는데 병균이 못 살아남아요. 여러분들이 태양같이 뜨거운 사랑을 한다. 예를 들어 젊으셨을 때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부부가 사랑을 하면 몇 도가 될 것 같아요? 인간 체온은 36도 5부예요. 어? 그러면은 그것이 42도만 올라가도 병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뜨겁게 사랑을 해서 50도 넘긴다. 그러면 사랑할 때 머리끝서 발끝까지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손자 손녀 사랑하면요 머리끝서 발끝까지 애기가 받아먹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귀여워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면 건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 효부는 손자 손녀를 매 일요일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거예요. 힘드시지만 그게 사랑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대가 한 집에 살으라는 게 3가정의 이상이에요. 그렇게 사신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할머니는 할머니도 좋고 3대 사랑 그렇게 짜릿한 사랑을 어리서부터 받으니까 애기가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한 부모 밑에서 혼자 큰 독자 아이들이 문제가 많아요. 형제가 4 이상 큰 집에 애들이 교도소에 와 있는 애들 없어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왔던 아이들 걔들은 공방 석방 돼서 돌아가죠. 근데 독자거나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혼자 크거나 이런 애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친구 잘못 사귀었다가 나쁜 길로 갔다가도 바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나누고 살게 돼 있는데 그럼 저 세상 갈 때 어떻게 가시나 한번 보세요. 왜 이게 안 먹히죠? 보세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육신 쓰고 살을 때는 사랑의 기관이지만 저 세상 갈 때 여러분들 아시죠?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은 제일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못 만지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에 연구는 곳. 지골이죠. 그걸 함부로 못 만지게 하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저 세상 갈 때 혼이 나오는 곳. 혼이 나오는 곳이 지골이에요. 그래서 지골을 통해서 영계로 혼이 나가요. 그래서 생명줄이 끊어졌다. 그거는 지골과 인연되어는 육신과의 관계에 줄이 끊어진 거예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건 어머니 탯줄을 끊잖아요. 근데 저 세상에 갈 때는 지골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지골을 괜찮아요. 저쪽에 와서 살펴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골에서부터 나올 때 그것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골을 조심하게 하고 머리를 함부로 두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어른들도 연세가 많으실수록
여기 많이 쓰셨는데 모자를 많이 쓰셔야 돼요. 여기가 차잖아요. 그러면은 지골을 통해서 목을 통해서 감기가 오는 거예요. 지골하고 요 목하고만 다 싸주시면은요 아무리 감기가 어떤 사람은 코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시는 줄 알고 코를 하는데 그런 코를 통해서 전염은 되지만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은요 머리가 썬 듯하고 목이 썬 듯했을 때 감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머리를 잘 싸줘라. 나이 드실수록. 그래서 여기 영계 가실 때도요 그래 머리맡에 임종할 때 다리 밑에 가서 있는 사람은 못 만나요. 어른들 임종할 때 이런 걸 아는 후손들은 머리맡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 영계 저희들이 갈 때까지 가서 잘 계시고 집 잘 지어놓고 계세요 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머리맡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하세요. 야 이놈들아 나 죽으려고 하거들랑 응? 발 밑에 와서 발 붙잡고 울지 말고 머리 옆에 와서 인사하라고. 이게 다 지금 10년 과학이 발달했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모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육체와 관계가 언젠가는 떨어지죠. 그래서 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하면은요 그때 때가 돼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아침 때가 되었다고 꼭겨 하고 울었는데 일어나지 않고 미적미적하고 어? 저녁 때 돼서 일어나봐 또 자야 되는데 그럼 리듬이 깨져 버리면요 그 사람은 건강도 안 좋지만 정신도 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계를 알고 여러분들이 사신다 보면 왜 이렇게 막 넘어가죠? 그런 운동으로 도운군이 그런 기간이 쓴다면 부부가 바람 피우지 않고 순결하게 부부만 사랑하고 사시는 기간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가 없으면 사고가 없어요. 청소년들도 그렇게 사시고 참가정 문화가 그런 거예요. 부부가 절대 순결을 지키면서 3대가 사랑을 나눌 수 있게끔 만약에 손자 손녀가 외지에 나가 있는데 못 온다 그러면요 전화세는 네가 내라 하고 전화하세요. 그래 손자 손녀하고 목소리라도 한번 들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자란 아이의 마음 바탕이 아름답게 커요. 그게 옥토가 돼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전화 소리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전화 소리를 듣게 하는 게 사실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교육받은 아이가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걸 다 대물림 하거든요. 그러면 외롭지 않죠. 그러면 그게 바로 애국운동이고 부국운동이고 그게 세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은군에는 2017년은 이혼하거나 바람 피우거나 더군다나 3대가 문제가 있다 그런 집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희생하고 사랑을 먼저 주고 내가 그동안 교육 못한 게 있거들랑 내 가슴이 썩고 썩어도 사랑을 주셔야 돼. 그 기강을 세우고 가시는 한 해로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만수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실 것입니다. 새해에 만수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